총 4개동 200세대 이상인 대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단지 내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호실이라 하면 단지 내 안녕하세요. 동산TV의 박공인 중개사입니다. 지난번 소사 월드 메리디앙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 문을 연 오픈했다고 하거든요. 문을 연 우리 월드 메리디앙에 제가 오게 됐는데요.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한번 이 모형도에서 설명드리자면 4개 동이 이렇게 다 각각 떨어져 있고 이렇게 조경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뭐 병원도 있고 이렇게 뭐 스타벅스도 있고 좋은데요? 지하주차장이에요. 네. 지하주차장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역 이마트가 이렇게 부천역에서 있고요. 사실 이 위치는 가장 매력적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7호선 춘이역을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 종합운동장역 GTX B노선이 들어오는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호선 근처에 브랜드 이런 월드메리디안급 현장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라가시죠. 아차! 제가 깜빡 잊고 이렇게 단지 내에 정원이 있는 거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총 4개 동 200세대 이상인 대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단지 내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호실이라 하면 단지 내 정원을 바로 나올 수 있는 호실도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저기 거실 창문 아니에요? 아, 거실창 맞습니다. 거실창에서 단지 내 정원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세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7호선 황금노선, 7호선 라인의 종합운동장역과 춘이역, 거기에 종합운동장역은 GTX 비노선이 다니 앞으로 예정이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내부로 올라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이거 테라스가 안 부러울 것 같아요. 4개동 200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대형급 현장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지금 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제 등 뒤로 있는 배경이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조망권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폭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거실은 3m70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V장, 쇼파 놓고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중개사님 저렇게 산까지 보이는 저 조망권 화면에 좀 잘 담아 주십시오. 지금 반대편은 D자형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저 이 조명 굉장히 예쁘고 세련돼 보입니다. 안쪽에는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개사님, 이 안쪽에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냉장고 이거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터치식이네. 예, 터치식입니다. 맞습니다. 싱크볼까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안쪽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방, 중개사님 저 죄송하지만 방 사이즈는 제가 영상 이후에 하고요. 저쪽에 보이시는 곳이 북한산입니다. 지금 화면이 잘 담기네요. 북한산 보고 계시고요. 날이 오늘 좋기 때문에 북한산까지 보인다는 거 설명드리고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 방 사이즈는 3m가 조금 안 되는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네요. 3m가 조금 안 되는 폭. 그 다음 이쪽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안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이 보인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풍 에어컨으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길이 한번 재볼게요. 네,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 3m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 욕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타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중개사님 조명이
조금 눈이 아프지 않은 그런 조명이네요. 좀 은은한 조명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연동의 중문인데요. 색깔 되게 예쁘네요. 샴페인 골드 색상이네요. 굉장히 예쁘고요. 현관과 전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거울을 설치해 놓은 것 같긴 한데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신발장 총 3칸, 그리고 하부띠움 시공, 일괄소 등 스위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욕실 안쪽에 샤워, 해바라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들어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베란다, 건조기 같이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사이즈는 네, 2m60 정도 되기 때문에 방들 전체적으로 거의 3m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마무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삥의 느낌, 새거의 느낌이 강하네요.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고 바로 촬영하기 때문에 어느 유튜브 영상에도 거의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점수는요, 9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파트이고, 월드메리디앙이라는 브랜드 아파트이고, 전체적으로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제가 봤던 지하 주차장 모습 너무 완벽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공원 공간 너무 완벽했습니다. 7호선 춘이역, 종합운동장역 다니실 수 있다는 거, 도보로 다니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산TV 다음 현장 더 멋지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